오늘은 화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화교의 시작은 조선 말로 거슬러 가야 해.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민비는 대원군을 제치기 위해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청나라는 광동 수군 제독이었던 오장경에게 민비를 지원하게 하지. 오장경은 군함 4척과 육군 3천명을 데리고 조선에 왔고 대원군을 중국 텐진으로 잡아가. 오장경의 군대가 조선에 올 때 보급품을 지원하기 위해 40명의 군납 상인들이 따라 들어왔는데 이들은 중국에 복귀하지 않고 조선에 정착하게 돼. 이들이 화교의 시작이야. 이들은 오장경을 오무장이라고 하며 시조로 섬기고 있어. 조선에 정착한 군납 상인들은 비단 등 포목 원단을 중국에서 수입 판매해서 돈을 벌었어. 왕서방들이 터전을 잡자 인천 제물포를 통해 중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지. 인천 제물포에서 100길로 가까운 게 중국 산동 지역이라 한국 화교는 산동성 사람들이 주류를 형성하게 돼. 그 당시 경성의 임금이 중국 산동의 3배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라 막노동만 해도 돈이 되는 상황이기도 했거든. 화교는 일제강점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해. 1910년에 조선의 화교가 만 명 정도였는데 10년 만에 2만 명이 되고 1940년이 되자 10만 명 가까이 늘어나 이들은 주로 양복점, 이발소, 음식점 등을 했어.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고 이때부터 조선 화교들의 순환사가 시작이 되지. 이때쯤 청나라와 일본 간의 청일전쟁이 터져 일본은 전쟁 상대국인 화교들을 견제하기 시작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단에 100% 관세를 붙였고 포목 배급제를 시행한 후 화교들에게는 배급을 끊어버려. 그 결과 중국인들이 하는 포목점과 양복점들이 한방에 망해버리지. 화교가 망해서 빠진 자리는 제일모직과 선경 등 국내 기업이 차지해서 현재의 삼성과 SK의 모태가 돼. 다음 타깃은 중국의 이발소였어. 당시 중국인 이발소는 인기가 아주 좋았어. 중국인이 하는 이발소는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하는 이발소보다 가격이 싸면서도 귀를 후벼주고 간단한 안마를 해주는 서비스를 추가로 해줬었거든. 이번에는 제도를 바꿨어. 이발을 보건위생법으로 정의를 하고 보건위생과 관련한 이발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이발소를 할 수 있게 만든 거야. 문제는 이발사 시험 문제를 한글과 일본어로만 내버렸다는 거지. 한글이나 일본어를 모르는 대부분 중국인 이발사들은 이발사 자격을 얻지 못해 현업에서 퇴출되게 돼. 결국 중국인들이 하는 장사는 청요리집이라고 부르던 중국 요리점 정도만 남게 되지. 그 당시 조선에 있던 식당 중 가장 큰 식당이 명동에 있는 아서원일 정도로 청요리집이 번성을 하던 시기야. 하지만 광복을 하고 나서 화교 탄압은 그대로였어. 청요리집도 제재를 받기 시작하지. 정부는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을 발표해. 1961년이었어.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인이 50평 이상의 사업장, 200평 이상의 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이야. 이 법으로 아서온 같은 대형 중국 음식점 등은 더 이상 외국인인 중국인 소유가 될 수 없게 됐어. 아서온은 롯데에 팔려 소공동 롯데호텔이 되었고 다른 중국인 부동산들도 헐값에 한국인에게 팔려나가 외국인 토지법으로 중국인들에게는 50평 이하의 중식당 정도밖에 장사수단이 남지 않게 됐지. 한국에서 제대로 된 화교자변이 커나갈 여지가 깡그리 사라진 거야. 마지막으로 남은 건 화교들이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과 아서원 등 부동산을 매각한 돈들이었어. 당시 화교들은 부동산 등에 돈을 묻어놓지 못하니 현금으로 집에 보관을 하거나 사채로 돈놀이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지. 그 당시 은행에는 돈이 별로 없었어. 정부가 공금리라는 제도를 운용했거든. 공금리는 은행의 대출 이자는 이 이상 받지 말고 예금 이자도 이 정도 이상 주지 말라는 식으로 정부가 대출 이자와 예금 금리를 정해주는 제도야. 개인들은 예금 이자가 낮아서 은행에 예금을 잘 안 했고 이자가 싸다 보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기업들은 은행에 줄을 섰지.
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면 사채 시장에서 대출을 하곤 했는데 이 금리가 살인적이어서 돈을 버는 족족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대출 이자를 내는데 다 쓰게 되네. 사채 금리는 3부 이자인 36%부터 60%까지도 있었거든.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자지. 그래서 굴지의 대기업도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부실기업으로 분류되는 시기가 1970년도였어. 그래서 1972년 8월 2일 저녁 11시 40분 대통령 특별담화로 긴급명령 15호가 발동되는데 20분 후인 8월 3일 0시부터 모든 기업의 사채를 동결한다는 발표였어. 이 조치로 화교가 타겟은 아니었지만 명동 사채의 자금줄 중 하나였던 화교들은 다 몰락하게 되지. 그 후 진짜 남은 화교들의 수입은 이제 중국집뿐이었어. 아선같이 큰 중국집들은 외국인 토지법으로 한국인들에게 매각이 되었지만 50평 이내의 중국집들은 남아서 성업을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1973년 양곡 절약을 한다는 이유로 중국집의 쌀밥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지도가 시행돼 그래서 중국집들의 기본 메뉴는 짜장면, 짬뽕 등 면 요리로 대체가 됐지. 이런 정책들이 누적되자 화교들은 한국을 떠나 대만 등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1940년대 10만 명에 육박했던 국내 화교는 2만 명 밑으로 떨어진 후 현재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 화교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박해로 인식될 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동남아 지역 경제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화교가 유독 한국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해.